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전도한 기간은 새 안식일 기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급하게 베리아로 피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으면 한 15-16일 정도, 길어봤자 한 20일 내지 23-24일 정도 머물렀던, 그리고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많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데살로니가 전도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던, 그리고 베리아로 도망을 쳤던, 그리고 또 아데네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 신생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해야 될 텐데 박해는 없는가, 이 박해 속에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약성경 최초의 편지이자 기록물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 편지가 보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막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표현하신 대표적인 표현이 모범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게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터키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교회를 놓고 모범이 됐다. 이 바울이 너무 좀 편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뒤를 잘 살펴보면 어린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사도가,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경험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믿음이 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지도자가 이 어린 교회를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고 그 인근 여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모범인 교회다. 어쩌면 이 어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졌으면 사도 바울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데 잠깐 머물렀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환란이 있어도 이 환란을 잘 이겨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살 이유가 있고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어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이 교회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서 우리와 비슷하게 그래서 인격을 가진 그게 바로 희노애락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린 신자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를 보니까 내가 격려가 된다. 죄를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모범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셋째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 점에서 이 교회가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 그냥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이 세 가지가 이 어린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점이 어떤 점일까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편지 2장 14절에서 말씀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성경이 신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게 돼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신만도 못한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는 그냥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고 그저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모범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 6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자암새가 모였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그런데 우리 이재준 선생님이 설교하면서 어느 교회 영상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이 시작될 때 부부생활에서 우리 부부의 샘 영성 수련회에서 봤던 몇 년 전에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교회 영상이 아니고 EBS인지 MBC에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부부 사이에 뭐 가족들 간에 그냥 느닷없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전화를 받고 아내가 다른 이런저런 설명 없이 여보 나야 여보 사랑해. 여러분도 아마 그 영상 봤을 겁니다. 열에 다섯 여섯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쳤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 돈 필요해 이러는 남편도 있고 왜 이래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상대방에서 나도 사랑해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떡할 건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여러 개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들 약간 좀 당황한 듯 하면서도 나도 사랑해.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건가?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갑자기 전화를 받은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엄마한테 너무 귀한 딸이지, 자랑스러운 딸이지, 사랑스러운 딸이지. 그 말을 듣는 아이가 전화 그런 딸이 막 펑펑 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을 때 말로 표현하건 행동으로 표현하건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는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수백 곡을 마음에 담고 있어도 부르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냐,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냐,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린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세울 때 아, 저 사람 참 목자 하면 좋겠다 당신 목자 좀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목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목자가 추대가 되고 그 속에서 예비 목자가 되고 또 본인도 섬기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오도록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보는 거 꽝입니다. 잘 모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삶 속에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 때는 얼굴 보니까 예배 와서 얼굴 붉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오면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헌금 좀 많이 하면 믿음이 좀 있나 생각을 하고 봉사 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나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교인을 보는 건 사실 별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오늘 다시 주일이 됐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내 모습,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이 되는 내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감동 받아야 하고 도전 받아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내 모습보다 더 진짜 모습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모범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에서 모범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든 부모들은 단박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가 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손주를 안 낳아봐서 박 목사가 저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주야말로 자식들보다 더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뭐 그 애들도 자식들이니까 세상에서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여러분 이보다 우리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으면 자식을 위해서 열 달 동안, 아홉 달 동안 어머니가 그 아기를 뱃속에 넣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이런 수고의 경험이 없으면 그 아이가 우리에게 과연 보배로운 아이가 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항상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이웃사랑, 이 사랑에 수고가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써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때로는 하기 싫기도 하고 고역이 되기도 하고, 이런 수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사랑이 귀찮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육관 건축하면서 주차 대란의 클라이막스 날입니다. 아마 오늘 다른 날보다 더 힘들게 주차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에 이 자갈마당이 이제 자갈마당이 아닙니다. 이거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전혀 주차 못했습니다. 저 위에 바베큐장 밑에 주차 몇십 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 놓았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으로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도 지금 반밖에 주차가 안 되는데 그나마 몇십 대씩 주차하던, 적어도 한 100대 이상의 주차가 오늘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주차하고 올라오면 쉽습니다. 교회 좀 일찍 오시는 분들, 교회 좀 종일 있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좀 힘든데 주차하도록 부탁도 하고, 가능하면 노약자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편한 곳에 주차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의 연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여러분 이 가운데 앉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쪽 끝에 한 사람 앉고 저쪽 끝에 한 사람 앉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도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자리에 내가 먼저 앉는다. 가족들이 과일을 같이 먹을 때 참 잘 익은 것, 맛있는 것, 이건 다른 사람이 먹게 놓아두고 제일 못난 놈을 내가 먹는다. 이거 주로 엄마들은 하는데 아빠들은 잘 안 합니다. 아빠들은 사랑의 수고를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삶이 되라.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목장에서도, 어디서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기복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하라는 건 별 관심이 없고 내 마음 읽고 하나님이 날 축복이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애같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아도 뭘 하면 애짓만 계속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라 그러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골라서 닮기를 원하십니까? 막 고생하고 이런 거는 막 안 되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맞다면 그분이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맞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참 기쁨의 길이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부부간입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부부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저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런 일륜, 천륜을 따라 살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할 줄 아는 자가 되면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일에 흠 잡힐 데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사도 바울이 2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놓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이 우리의 위로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어린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이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그겁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불과 한 1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3년 이 어린 성도들을 놓고 뭐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도 그 뒤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범이 되는 점이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쳐야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왜 사도가 이렇게 빨리 가버렸느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급하게 떠나온 것은 하고 막 변명 같아 보이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어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려고 합니다. 아니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나 있으면서 전도를 해놓고 여기서는 새 안식일 딱 머물고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다가 뭐 하나님이 뭐 순교하게 하면 순교할 마음으로 좀 해주면, 그런데 딱 새 안식일 있다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아데네로 계속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이었어도 섭섭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 섭섭함이 교인들 마음에 꽤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변명 같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러 가기를 원한다, 근데 사탄이 방해를 한다, 이런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또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또 사도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지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사도가 여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우리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와 같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있어야 된다.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평소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있다가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꼭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질병이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깨진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원망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이거 유진 피터슨의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도 그 문제 속에 씨앗으로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니엘이건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강한 자가 되고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빨리 정신을 수습하고 짧게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열륜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점에서 모범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암 환자가 됐습니다. 1년 전에 지난해 8월 달에 종합검사에서 피 속에 PSA 수치가 뭔가 하는 게 높다고 그래서 1년 전부터 계속 경고도 받고 검사도 하고 뭐 조직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괜찮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다시 조직 검사를 했고 그리고 보름 전에 전립선암이라는 의사의 통보를 직접 받았습니다. 2주 전 금요일 날 제가 하남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5시 조금 넘어서 차에 앉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직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암이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낮아지지가 않고 4점 몇으로 시작했던 게 5점 몇, 7점 몇, 9점 몇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은 건데 이제 나도 암 환자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겠구나.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통보를 받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암이 생긴 것은 그동안에 먹는 것도 잘 못 먹었기 때문이고 생활 습관도 잘 못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암을 주셔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먹는 것도 좀 다시 좀 새롭게 하고 그래서 몸도 뭐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몸도 그리고 마음도 그동안 뭐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는 이런 소원이 평생 마음에 있었는데도 목사로 사는데도 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앉아서 출발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몸도 새로워지고 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인생의 남은 종반 부분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서게 해주시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주가 조금 더 지났는데 그날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태도가 좀 시원찮아 보였는지 집사람이 거의 매일 저한테 힘내라 그럽니다. 내가 힘 많이 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좀 뭐 마음에 막 뭐 두려움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이가 됐으면 어떡하나 지금 그것도 검사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가끔씩은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들 중에서도 힘들게 암을 경험하는 분들을 뭐 그동안 자주 봤는데 그런 상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좀 되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이 좀 평안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한 1년 기간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질병이든지 그게 재정 문제든지 그게 깨진 관계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온갖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의 샘플이다. 너희도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 잠깐 이따 갈 이 세상에서 뭐 암이면 어떻고 막 망했으면 어떻고 하나님 내가 뭐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고 내가 길을 가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품어야 할 소망이 뭡니까? 환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극복해내는 그 환난 때문에 허무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환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건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내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먼저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도 없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 누리고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소중하게 주신 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불과 세 주간 머물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귀부인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방 세계에서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귀부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도가 1년, 2년, 5년 계속 같이 있으면서 지도를 해 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잠깐 데살로니가에 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사도가 와서 전한 말씀이 어떻게 번져가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환난보다 그 기쁨이 더 크고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쁨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여러분 이 삶 때문에 그들은 모범이 된다는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빠서 밥 안 먹습니까? 바빠서 잠 안 잡니까? 잠을 조금 줄이긴 하겠지만 안 먹고 안 자면 죽습니다. 바쁘다고 밥 안 먹고 바쁘다고 뭐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하고 삽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반신반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예 읽지도 않으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약해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으면서 왜 말씀을 받을 때 왜 기쁩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내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벌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과거를 살펴보면 종교는 망상과 기만 그리고 속박과 살인을 양산하는 끝없는 구덩이였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했다. 모리아산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조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크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놓고 시험하고 시련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큰 하나님이다.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자초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나이가 그때 벌써 60이 넘으신 분인데 얼마나 예뻤던지 당장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요, 그러면 남의 아내를 왕이 뺏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서, 여동생이라, 실제로 이복 동생입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바로가 잘 됐다 그러고는 뭐 선물을 바리바리 주고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까지도 저주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라 그랬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겠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까딱하면 약속의 말씀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혼비백산에서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일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용기 없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는 빼앗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재벌 회장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국보다 중국보다 북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잘 견디며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